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인격적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지와 정과 의, 그러니까 지정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을 담고 창조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지, 정,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의,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는 지야. 그러니까 생각. 그지?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그 사랑하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야, 너 저 사람한테 잘못했잖아. 미안하다고 얘기 한마디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미안해. 이거는 지야. 미안한 건 알고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 미안하진 않아. 그래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건 지란 말이야. 근데 정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미안했어. 그걸 우리는 읽잖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는다고. 아, 얘가 진짜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마음을 정말 그 마음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은 또 받아들여지게 되지.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진짜 사랑한다면 행동까지.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행동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지정의로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진행해서 이제 그 세 종류의 삶을 요한복음으로 해가지고 21장 마지막 장까지 나갔는데,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세 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짓궂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입술로, 그리고 정말 그게 마음으로 내려왔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게 정말 하나님,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100번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 양떼 한 마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를 한번 찾아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나도 원래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나 정말, 지금도 사건이지만, 지금도 사건이지만, 베드로도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말 찾아가 봐 하는 그,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가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알아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또 앞으로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 전에 10년 전에 내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쓰고 있었던 그 전도자의 일기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지금 이거 예배하기 전에 한번 제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12년 전인데, 이 곽기옥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내가 그 교단 안에서 전도 훈련을 하는 그 속에서 만났는데, 나는 강동 산울교회에 있었고, 이분은 뭐냐면 부평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훈련에는 교단 안의 훈련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가 돼서 함께 내가 팀 사역자가 되고 그분들은 이제 사역자로 이제 두식 나가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는 그런 적인데,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팀사역하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걸 보고 너무 이제 부러워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은 산울교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안디옥에서 5년 4개월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산울교회로 파송시켜 주셔서 거기에 성도들은 정말 어린아이 성도였어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아, 이 교회를 정말 이 안 되는 교회를 정말 살려보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나 보다.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단 안에 훈련을 거기서 하게 하셔가지고 그 교단 안에 사람들을 진짜 막 훈련 받을 대로 전도 훈련을 다 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지나가는 말로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부평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 하면 여기 그 유튜브에 떠요. 이분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은 그 저기 뭐 방송국, 그다음에 뭐 정부 청사 이런 쪽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분인데, 완전 빈민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복음 메시지,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그분이 하는 게 가장 이제 생동감 있고 좀 사실적이어서 내가 그 테이프로 전도를 했단 말이야. 나는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 테이프를 그냥 무료로 전화만 하면은 이렇게 뭐 택배로 배송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 다시 들어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바로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 교인을 만난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아, 내가 정말 그 박용배 목사님에게 은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하기에는 박용배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더라.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만들어진 그 전도용 테이프를 좀 저기 구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주겠다고, 이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20개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나도 한번 툭 얘기는 던져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에, 정말 내가 한 말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기대도 안 하고 나는 해본 말이었어. 근데 이분이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택배가 왔는데 그 테이프를 보내온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어떻게 이제 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집사님 근데 집사님은 산울교회 교인 같지 않고 안디옥교회 교인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다, 내가 안디옥교회에서 5년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여기 이렇게 왔다. 그러지, 김성우 목사님하고 뭔가 닮은 이런 그 카리스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렇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하고 인연이 됐고,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자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자녀나 그 사람의 남편이나 진짜로 남자가 없구나라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발견을 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전도해 갖고 왔는데 여자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겠는데 남자들은 1대1로 내가 양육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반드시 양육되어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길을 사단이 엄청나게 막았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가면서 내 자녀라도 내가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내 자녀가 그때는 그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자녀나 그 사람의 남편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그 다락방 교단 안에 무슨 붐이 일어났냐면 중직자를 세우는 붐이 일어났어요. 중직자 선교 시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30대, 40대거든요. 근데 물론 30대, 40대가 뭐 권사, 장로가 뭐 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는 아니야. 근데 사람 하나를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장로를 세운 거예요, 이 남자를. 그냥 교회 나가지고 십일조 해주는 그 사람을 장로를 세우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권사님이 되어 있고.
30대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런데 이분은 권사님으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냥 발에 치이는 게 권사고 장로인 거야. 이제 이 교단 안에는 정말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워낙 이렇게 훈련받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직자를 세워서라도 이렇게 하게 하려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집사님 저는 사실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살려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이 나한테 좀 제대로 된 이 다락방 양육을 좀 해줄 수가 없겠냐. 근데 이분의 집은 어디냐면 안산 오이도예요. 그때 내가 우리 집이 팔리고 우리 어머니네 집 여기 김포에 요 가열리에 여기에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려고 하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몇 시간이 걸리냐면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근데 내가 그 집사님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집에 주부니까 낮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올 수 있어. 근데 너무나도 내가 안타까운 거야. 아니 저렇게 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역해서 우리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남의 교회 중직자잖아요. 나한테 뭐 사실은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안다는 그거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손을 놔도 집사님은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몇 시로 잡아야 되냐면 남편이 퇴근하는 그 시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잡아야 돼. 그러면 한 7-8시가 되잖아 8시가 되잖아. 그럼 나는 그 한 3시간이 걸려가지고 8시에 도착해서 그러고 가면은 또 뭐 그 다가도 내놓고 나는 사실 다가 먹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그런 시간이 뺏기고 싶지 않은 거. 왜냐면 막차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사역하고 가야 되는데 또 그런 시간으로 좀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분하고 둘이를 사역하고 끝나고 나서 오면은 서울 올라오면은 이제 그 김포로 가는 차가 이제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잘못하고 떨어지면은 나는 찜질방에서 자야 돼. 그 찜질방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 오전에는 내가 오전에 사역이 있어서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다른 데 사역을 하고 그쪽에 들렀다 이렇게 올 텐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제 저녁에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야. 얼마나 가기 싫은 발걸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나도 너무나도 가기 싫지.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막 길을 쫑긋하고 눈을 쫑긋하고 내가 오는 것을 막 기다리는 사람 같으면 가죠. 가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내가 오니까 받는 거야. 오니까 받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대. 나는 애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만큼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 그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이제 사역하러 가는 건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역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 거야. 내가 너한테 그 양떼를 맡겨도 될까? 앞으로 또 다른 양떼를 맡겨도 될까 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되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를 사역하게 된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22년이니까 2010년 2월 9일이면 언제냐면 한 12년, 13년 전 그 정도 되거든요.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온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에 계속 이제 사역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이제 A4 용지를 사서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 책자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두 박스를 샀나 봐. 3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 A4 용지 3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8시에 안산 부부 이제 그 사역 12번째 시간이었어. 그분들 사역한 지 12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남편분이 김종근 장로님이셨고
각기옥 권사님이셨는데 이 각기옥 권사님이 교회 청년 하나를 사역하고 있었어. 김경수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운전을 못하니까 이 김경수 청년이 운전도 해주면서 이제 같이 동역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분도 같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날은 빠진 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일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 사람이 오는데 빠지면 이렇게 줄을 긋는 거야. 아, 요 사람은 오늘 안 왔다.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날은 아마 차가 떨어졌나 봐. 그래서 봉이 찜질 빵 슬립 잤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8시 안산 오이도 박권사님 댁 사역을 위해서 3시간 전인 5시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 사역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면 12시가 다 되기에 김포로 들어가는 차가 끊겨져 버려 찜질방에서 자야 하기에 목욕 도구를 챙겨 나가면 평소에 늘 들고 다니던 두 개의 가방이 무거워진다. 하나는 전도 뭐 누구를 만나면 줄 수 있는 그거를 챙기고 다녔고 하나는 내 가방이고 근데 또 찜질방 가방까지 하나를 더 챙겼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세 개의 가방을 가져갔는데 비도 주룩주룩 와 우산도 들어야 돼. 알지? 차도 없이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주룩주룩 비까지 내리니 우산까지 들고 늘 전도자료를 챙겨 다니느라 가방이 무거운 탓에 이제 팔과 어깨에 무리가 온 것 같다. 오전 내내 컴퓨터로 5분 양용 메시지 책자 만들어내고 전도자료 책자를 재본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안산 사역을 하러 집을 나서려고 준비하는데 엄마 아빠께서 번갈아가며 나를 유혹한다. 갑작스레 비도 많이 오는데 1시간 사역하기 위해서 안산까지 무거운 가방 들고 6시간 투자해서 가야 하냐고 도대체 너는 무슨 청승이냐고 오늘 같은 날은 못 간다고 전화해도 누구도 뭐라 할 말할 사람이 없다고 비도 오고 몸도 아픈데 하루 좀 쉬라고 아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한 달 생활비 몇백 벌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숨을 건다. 비 온다고 직장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직장을 하루 쉬겠는가. 절대로 안 쉬잖아요. 못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직장에서 잘릴까봐 절대 그렇지 못하지. 모두가 싹 다 돈의 노예다. 돈이 우상이다. 돈 몇 푼에 의해 몸뚱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 말씀 운동.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루 쉬더라도 누가 뭐라 말할 사람도 없다. 당장 안 한다고 눈앞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 한 시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제자로 세우는 일은 몇 천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임을 아는 자만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정말 이거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이걸 항상 비교를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내가 안 쉬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쉰다 그러면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네? 이걸 항상 비교를 하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영안. 우리가 이거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 육안이 밝아진 거잖아. 영안은 어두워졌고. 그래서 육안만 밝아져서 육적인 것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다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회복되어지는 말씀 운동 시간을 한 주만 걸러도 또다시 사단의 역사로 인해 육에 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한 주만 빠져도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루를 빠질 수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이 부서진다 해도 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 나의 발걸음을 막는 엄마 아빠에게 내가 지금 출근하면 1시간 사역을 위해 왕복 6시간을 거리에 투자하게 된다. 지금 출발을 하면 그리고 찜질방에서 자야 되고 찜질방 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이 길 맞겠어 가라 하겠어.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뭐지 강의를 가는데 하루 강의를 가는데 강의 가면 50만 원씩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거 돈 준다고 하면 이게 비가 오는데 가지 마라 하겠어.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가야지 하시더라고. 웃으면서 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눈치챈 나의 부모님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개의 눈빛이 역력해 보인다. 그렇다. 사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앞으로 앞에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내 가족들에게 그게 사역인 거야. 아, 엄마가 저게 정말 중요한가 보다. 내 딸이 진짜 저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나 보다. 입으로만인가 보다. 말로만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삶의 메시지, 행동 메시지. 그러고 보니 주일 강단 일부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빈문장을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심이 발견되어졌다. 시편 메시지를 했는데 그 심령의 빈문장을 견고하게 하자는 그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잖아. 이 문을 열어놓으면 사단이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 자리를 바꾸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빈문장을 견고하게 하자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제 이날 전에 어제 TV 뉴스에서 아파트 문을 삐끔 열어놓은 안전핀 그 왜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 삐끔 열고 걸어놓는 거 그 안전핀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문을 열어놓았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책받침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그거를 보게 하셨어. 그 강단 메시지가 마음의 빈문장인데 그 뉴스를 통해서 문이 얼마나 쉽게 열리는지, 그 안전핀이 얼마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안전핀이 얼마나 쉽게 열리는지를 보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렇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안전하게 집을 지킬 수 있는 빈 문장이 없다. 문빗장이 없다. 요즘 비밀번호를 눌러서 여는 현관 열쇠도 쉽게 열려서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내 심령의 빈 문빗장은 금도, 은도, 강철도 아닌 복음의 가치를 생명처럼 최고로 여기는 믿음이기에 어느 누구도 내 심령의 주인을 바꿀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만일 복음 전한 결과의 응답을 경제의 부나 명예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사단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게 응답이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내게 응답이며 복음을 위한 수고와 손해가 내 감격 그 자체이기에 사단은 내 심령의 빈문장을 뚫고 들어와 나의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간 초창기의 시대는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그 핍박은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해. 오히려 진짜가 더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 이것들 핍박으로 안 되네 하고 축복을 주고 이제 그걸 허용을 해주기 시작을 해. 그럼 뭐냐면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313년 공인된 그 시대부터 복음이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이런 집이 생겼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고 우리 자녀 이렇게 됐고 이걸 자랑하는 순간 나는 얼마든지 사단의 한입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 주일 일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신앙의 절개였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그 야화 같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메시지가 돼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제 목사님은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삼국사기의 동이열전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백제 4대 게르왕 때의 실화래요. 도미라는 왕궁의 목공의 아름다운 아내, 지조를 지킨 아내 이야기. 그 절개를 무너뜨리려고 게르왕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게르왕이 두 번이나 유혹하고 남편인 도미의 누나를 빼서 풍납동에서 광나루로 유배를 보냈는데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정조를 지켰듯이 왕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정조를 지켰듯이 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타락해서 거짓 예언을 하던 시기 제사장 중 제사장인 유사장 바수올까지 70년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바른 예언을 묵살시켜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예레미야의 이야기 바로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방 임금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찬양을 찬양한 노래라고 한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2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에게 말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막아대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 설교 마지막에
미국에 천억 달러 복권 당첨된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예화로 목사님이 드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졸도하실까봐, 천억 걸렸다고 하면 졸도하실까봐 관계자가, 그 진행하는 관계자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잘 말씀해서 기절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으로부터 조심스럽게 전해들은 할머니가 그 사실을 믿지도 않고 목사님께 하는 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목사님, 저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만약에 당첨되면 그거 목사님이나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오히려 졸도를 했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에만 눈이 멀어서 보고만의 말씀 운동 안에 그보다 더한 약속이 있는데, 말씀 운동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하는 것이냐, 또 다락방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에게 떠밀고 열일 제쳐두고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모두들 어리석게 보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이거 우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어리석게 보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말씀 운동이 최고로 지혜로운 일인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정말 졸도할 일이다. 모두들 그 천억 박성희 집사나 가지세요 한다. 아무도 훈련을 받은 대로 받고 말씀 운동에는 생명 거는 자가 없다. 중세 암흑기보다 더 흑암의 현장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 운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말 테야. 그날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뒤져보는데, 가끔 이렇게 뒤져보면 과거에 나한테 은혜를 받아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그래서 아, 일기를 써놓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일기를 써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완전히 다운될 때도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서 기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날 있었던 그 일처럼 진짜로 나는 그 사람을 사역한다라고 갔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런 나를, 지속하는 나를, 한 영혼을 맡겨줬는데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실 중요함을 몰라.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도 내가 은혜 받거든요. 왜냐면 내 귀에 제일 잘 들리잖아. 내가 일단 그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고, 준비할 때 은혜 받죠? 전할 때 나도 같이 듣지. 잘 안 듣고 애통하면 더 세게 나가지. 그럼 더 세게 내 귀에 들리지.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시간이고, 아, 하나님이, 아, 내가 이 한 영혼을 맡겼는데 네가 끝까지 그 영혼을 정말 위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또 더 귀한 사람을 맡겨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발견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아빠를 하고 엄마를 앉혀놓고 내가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비 오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아빠 지금 누가 돈 준다고 강의 한 강의 해주고 5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회에서 정말 충성된 종으로 그 현장에서 사역하라고, 그 안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하라고 나는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 나한테 유익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냐면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만 보여지는 거지, 영적인 눈이 감기면 아, 내가 이 손해나는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안 보는데 뭐, 아 그럼 비 오는데 안 가. 내가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비가 너무 오네요, 제가 오늘은 좀 쉴게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집사님하고 좋아했을 거야. 근데 한 번 안 가면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 또 띄어졌던 눈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도 또 사역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나만 위한 복음이면 나도 죽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리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오게 된 길이거든요. 우리 찬양 515장 눈을 들어 아니구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나는 내 백성을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리기 하기 위해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이 있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희생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을 아버지 정말 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양이었고 그 양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산 육신이 산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이 한 시간 정말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서 틀린 내 생각이 죽고 틀린 내 마음이 죽고 틀린 아버지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습관들이 고쳐지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이제 어저께는 뭐 했냐면은 우리가 세 종류의 삶 하면 세 종류가 뭐라 그랬지? 세 종류의 삶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 내가 빠져나와야 될 그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구나.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고 운명 사주팔자를 내가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일회용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 미신, 잡신,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죄잖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리고 제 문제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부활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구원에 머물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냐면 종교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뜨뜨미지그리한 신앙. 그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릴 수 있는 기도도 하기는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어떤 동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전도,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변질되어진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나의 구원에 머물러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지? 제자. 그치. 내 양을 먹이라. 먹이면 내가 살아. 그지? 우리가 왜 아기가 생기면 젖이 하나님이 돌게 하시잖아. 젖을 돌게 하시잖아. 그런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단계가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 시작. 그지? 생명이 들어왔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문제가 왔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치? 요한복음 2장이 뭐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사건 그 혼인잔치의 사건 문제가 오면 불신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 찾다가 하느님도 무심하시대 하나님 찾아 그리고 문제가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오면 뭐라고 하냐면 기도나 해볼까?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거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출발해서 기도라는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 기도가 뭐냐면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꾸 조건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 급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게요 하는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지? 대출 기도. 그죠? 그게 서원 기도. 잘못된 기도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체험하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길은 이 길로 가게 돼 있어.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니고데모 선생의 자리에 성경 백독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가 궁금해? 영생이 궁금해. 진짜 궁금한 거. 근데 내가 이 직분이 올라가 있으니까 쪽팔려서 모른다는 소리를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복수의 아들이었잖아요. 평신도. 아 평신도한테 물으러 가기 쪽팔린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갈래. 니고데모가 3장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지. 니고데모와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 제사장의 계보. 내가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뭐 하러 갔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왜? 교회 안에는 아홉 마리 양이 너무 많아. 그 아홉 마리 양이 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야. 영적인 지도자, 이론가. 나는 체험을 못했는데 성경 쩍쩍쩍쩍 하면서 얘기 다 하는 사람. 근데 뭐냐면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직분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서 사역하는 그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내 양을 먹으려 하는 그 발걸음으로 찾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터질 수밖에 없지. 자 여기 2장을 잘 넘어가야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살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2장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줘라. 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누려본 정말 이런 2장의 기록이 있어 하는 거 그게 없느냐면 어정쩡한 순종, 반순종 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아까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거를 한 번만 맛봤다면 두 번째 맛보는 거, 세 번째 맛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쉽거든? 근데 한 번을 못 보니까 한 번을 맛보는 것도 있어. 근데 두 번째는 또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못하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묵은둥이 신자가 딱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날마다 되어져야 될 거. 날마다 되어져야 될 신앙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이 물 떠오는 거하고 에피소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지?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이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성전에서 소 양 파는 거는 뭐 때문에 팔았지? 예배 때문에 팔았잖아.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니네들이 갖고 온 거 저 멀리서 갖고 왔으니까 흠 있으니까 안 돼. 돈 주고 여기 우리가 키운 거 이거 사고 팔아서 예배 드려. 이거 용이었잖아.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여기 있잖아. 그쵸?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참기름을 사야 성교 헌금이래. 교회에서 뭘 하는데 바자회 하는데 그걸 해야 건축 헌금에 도움이 된대.
그게 바로 이거고 그거는 이제 핫발이고 진짜 우리가 성전이잖아.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 하고 뭐 하고 있냐면 장사하고 있어. 거래하고 있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그걸 구하면 이게 따라오는 거 그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 누구한테 응답이 오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야. 귀신이 응답을 줄 수도 있어. 왜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공식을 분명히 우리한테 줬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리라. 니네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아니 그 문제를 내가 줬다니까. 그 문제를 내가 줬는데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돌덩이를 이렇게 딱 놨단 말이야. 돌덩이를.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돌덩어리 치워주세요 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치워주면서 나 능력 있지?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냐고. 이 문제를 주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너 이게 소원이지? 내 소원은 뭘 것 같아? 너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의 필요는 뭘 것 같아?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기도하다 처음에는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들 주세요. 잘못된 기도를 하잖아.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시대가 보여. 교회 안이 보여. 뭔 어떤 교회 안이 보니? 다 남자네? 엘리 제사장도 우리 남편도 그리고 분인 나가 난 애도 다 아들이네? 근데 저런 아들 수두룩한 아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통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한 거 아니야. 그 필요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응답 들어주시겠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아들 없는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딱 발견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왜냐면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머리 딱 빗고 가갖고 일상생활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기도야. 그 열심히 하면 응답이 와.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니라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아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받아봤대. 어떻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찰고시를 치는데 아 그때 경찰고시를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합격을 해야 되니까 내가 40일을 작정을 했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대. 그 응답 한번 받아봤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제일 먼저 가르쳐주신 게 기도야. 요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주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알고 있다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 너희들은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신 분이 아니야.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는 그냥 내 문제 놔두고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묵상을 해보면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그래 너한테 그게 그렇게 소원이니? 너한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니?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겠냐?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발견하고 나면 이게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내가 깨달았잖아. 그럼 깨닫고 나면 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맛보는 게 기도야.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딱 맛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거를 적용을 해서 그 뭐지? 우리가 수학의 공식 어떻게 해서 때려 맞은 거 하고 공식을 내가 알아서 딱 대입해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오든 100점을 맞는 거하고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그냥 겐또로 맞히는 거하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들어온 성전인데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온 성전인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분이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내가 주인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어정쩡한 하는 것도 아닌 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 어정쩡한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자라나지 않아 영적으로. 다 이런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선생의 자리에 앉혀주네. 권사님 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했어. 그리고 구역장 하라 그러고 구역 공과 나눠주더라고. 그래갖고 난 모르는데 그거 줄줄줄줄 읽어줬거든. 내 체험에서 일어난 어떤 게 없이 그냥 가르쳐줬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다고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니고데모 진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선택과 결정과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는 전도자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교회 안에 가르치는 그냥 이런 거에서 그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요한복음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죠. 아 이게 예수님이 이랬대가 아니라 뭐지? 어? 요한복음 6장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네? 7장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네?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야. 아,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구나. 그냥 구약에 뭐 예레미야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랬대, 열두 제자가 그랬대 그러고 끝난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정말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성육신 된 거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손님이야. 역사 못 일으켜. 내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면 내 손과 발이 내 눈길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억지로 해봤는데 억지로 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이게 내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제는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빠져나온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종류의 삶, 종교일의 삶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니고데모라서 여기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한번 읽어보고 자, 갑시다.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이 36절까지 있으니까 10장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러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른쪽으로 돌아갈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이스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고개가 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이 되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항상 두 가지 인물을 비교를 하는데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비교를 하냐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나간단 말이야. 언약을 생명처럼 아는 자하고 그 야곱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걸 생명처럼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는데 이 사람을 뜯어 고쳐서라도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이상한 인본주의를 뜯어 고쳐서라도 얘는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인격도 좋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너무 그런데 근데 의사인데 의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이제 정리해고감이잖아. 잘리는 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면 내가 성질이 개차반 같고 막 그래. 아우 저 의사 뭐 왜 저래? 막 욕지거리 찍찍찍찍하고 근데 생명은 잘 살려놔. 사람을 잘 살려놔. 그러면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한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겉모습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야. 그게 훈련이래. 신앙생활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항상 이 두 분류로 하는데 성경의 이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에 딱 두 가지 두 부류가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텐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 그랬지? 밤에 찾아왔다 그랬지, 그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쪽팔려서 교회 안에 직분을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이 난 축복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직분을 주는 게 처음에는 겸손하게 봤더니
아,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이러면 우리 이모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솔직히 몰라. 정말 몰라. 근데 많이 알아. 근데 내가 증인으로서는 몰라. 성경 몇 장 몇 절은 알기는 알아. 내가 주일학교 반사도 몇 년이나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모른다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물며. 그것처럼 이 직분이 축복이 아니더라고. 이 직분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거잖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누구냐? 평신도였어. 목수의 아들. 그지? 근데 자꾸 보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다니고,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창피한 거 사실 없어. 난 모르는데 뭐. 그지? 그런데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내 체면에 어떻게 가서 물을까. 그런데도 귀하게 밤에라도 찾아왔어. 근데 지금 보면은 밤에라도 안 찾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 자, 근데 찾아온 이유는 굉장히 갈급해서. 그래서 꼭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이 자신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잖아요. 훌라랑 벗기면 다 없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우를 해주는데 엘리야가 나한테 대우도 안 해주고 그 나가보라고 엘리사가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가서 그 뭐지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도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사원이 아니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봤는데 이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듣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여섯 번까지 기적 안 일어나. 물 떠오는 것까지 기적 안 일어나. 어떻게 해야 돼? 갖다 줘야 돼. 여섯 번까지 기적 안 일어나. 일곱 번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분량, 그 찾다라는 그 분량. 응? 뭐? 이거요? 아, 이걸 안 펴줬구나. 우리 정원이가 세심하네. 아, 세심한 정원. 감사합니다. 그, 내가 생각해도, 아, 딱 어떤 그 분량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딱 맞는 기도를 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발견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그때 응답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신의 지위, 체면, 이거 벌거벗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양반들. 왜냐면 정말 평민들이나 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자기네 집 종이 교회 가서 집사가 돼 있네. 그리고 앞에 가서 뭐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저기 어디지 뭐 연동인가 거기 교회는 쌍놈 교회, 그 다음에 저기만 따로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따로 있었다잖아. 지네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리고 그렇게 했었다잖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상. 예. 근데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지? 내가 뭐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저기를 할지라도 뭐 복음 앞에서는 나는 초보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가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못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 봐봐, 나 고치는 사람이야. 병 고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줘도 의사가 암 걸리면 내가 내 거 수술해? 또 다른 암 전문의한테 맡겨야 돼. 그치? 의사도 암 걸릴 수 있고 내가 선생인데 모르는 부분 많을 수 있어. 얼마나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감히 내 제자인데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목사님은 나보다 항상 더 많이 알아야 될 줄 알고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 아니야. 신학교 가봐봐. 같이 공부해봐봐. 1등부터 꼴찌까지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남의 거 뺏겨갖고 졸업해갖고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만 뚝 쓰고 나오면은, 목사님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이 가려지는 거지. 왜냐면 창세기 3장에 그 눈,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속을 볼 수 있는,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어서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 체면에 얽매여 있으면 종교인이란 말이야. 종교인에서 벗어나지만 자라나지 못한 그냥 앉은뱅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지. 바리새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사람들을 몇 번 도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람 앞에 서서 그 눈치를 보게 되어지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내 문제가 진짜 심각하면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체면이 어딨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나부터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야. 체면이 어딨냐고. 근데 내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체면을 따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그 뭐지? 미스 코리아인데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 무슨 사장인데 그러면서 옷 안 벗어? 딱 벗어갖고 여기도 고장났고 여기도 고장났고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서 의사한테는 부끄러움 없던데? 하물며 그 육신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 앞에도 다 내놓고 나 이거 아프다고 안 아픈데도 더 아프다고 하고 막 고쳐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체면을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육적인 병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체면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복음은 뭐냐면 내가 사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아 나는 똥 묻었는데, 아 나는 겨 묻었는데 쟤는 똥이 묻었네? 아니면 난 똥 묻었는데 쟤는 겨가 묻었네? 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잘났네를 하는 게 그게 종교고 뭐냐면 우리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전부 다 묻었잖아 뭔가. 그런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창피하거나 아니면 내가 우쭐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우리 현이가 그랬어. 복음 받을 때 언니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을 때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이리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추워. 응, 이제 좀 끄자. 불 온도를 좀 내리자. 올리자. 무슨 편집실 같아요. 맞아, 편집실 맞아요. 아. 편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낮에 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현이한테 한 게 현이야. 어떤 사람은 구차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떳떳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린 전부 다 구차한 구원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아 난 좀 잘난 구원을 받고 이런 거 절대로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구차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원하셔. 그래서 너한테 그 문제를 주신 거야. 너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 앞에 쓰게 되어지는데 복음은 누구 앞에 쓰게 되어지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 앞에 우리 가늠한 여인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봐봐 했더니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쓰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 그렇게 쓰는 거거든. 그게 복음 앞에 쓰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거. 신분을 바꾸는 거. 그지? 그리고 내가 수술대 앞에서 위에서 발가벗고 수술 받는 거.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저 의사만 만나면 고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저 사람부터 먼저 해주세요. 할 수 있겠냐고. 나부터 살려달라고 내가 하지 않, 내 가족부터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냐고. 그지? 그래서 수술 받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 받을 때 우리 옷 입고 가나? 혹겹 입고 가잖아. 열면 다 열릴 수 있는 그 환자복 입고 가잖아. 왜? 나 고쳐달라고.
안 벗고 입혀달래. 그게 종교인이야. 안 벗고 가죽옷 입혀달래. 무화과 나무를 벗어야 가죽옷을 새롭게 입혀주지. 근데 벗는 그동안에는 내가 빨가벗음이 나타나니까 창피하잖아. 그걸 못 참겠다는 거야, 종교인들이. 당연히 그걸 벗어야지 새 옷을 입혀주지. 목욕을 해야지 새 옷을 입혀주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 우리 수술 받을 때 뭐 하지? 마취하잖아. 그치? 마취하면 마취한 사람이, 아이고, 아파요. 이런 얘기 하나? 안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맨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 좋아한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계속 또, 아,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주님, 그런데 하나님 이게 못 맞다며.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뭐냐면 내가 안 죽었다는 거지. 팔팔 살아야지. 죽어야 그분이 사는데. 내가 안 죽고 잠깐 기절했다가 자꾸 말딱말딱 일어나는 거야. 그치? 자, 내가 시체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럼 내가 창피한 거 모르지. 그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내놓는 게, 뻔뻔스럽게 내놓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그 처신인 거지. 그치? 근데 종교는 뭐냐면 사람 앞에 서는 거.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어머님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 동네에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다 천주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갔는데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뭐 그 이제 미사가 이제 예배잖아요. 근데 고해성사가 있잖아. 성지순례. 성지순례도 있고 고해성사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고해성사가 있는데 그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 뭐 얼굴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누가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무슨 그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뭐죠? 그 세례명? 세례명이 있는 무슨 폐가 있나 봐. 이렇게 무슨 뭐 증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그거를 그 바구니 안에다 놓고 이렇게 온대. 그러면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알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도 안 되는데 목소리 들으면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하면 되는데 그 사람 앞에 고하다 보니까 뭐 무슨 죄를 보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꼭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오래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고해성사 안 해. 어디서 하느냐면 다른 데 가서 자기 목소리를 모르는 다른 신부님이 있는 다른 데 가서 자기는 고해성사를 하고 온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앞에서는 가릴 거 다 가리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터놓을 그걸 못 터놓지.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면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도 못 내놓고 내가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유로 사람 앞에 내놓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냐면 내가 사람 앞에 내놨거든. 그치? 그리고 여전히 신분이 안 바뀌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돼 있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야?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뭘 신분이 안 바뀌어. 너희들 못됐어가 아니라 마귀자냐면 뿔달린 줄 알거든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들 아직 신분이 안 바뀌었어. 신분을 바꾸고 신앙생활 해 이 말이거든. 근데 신분을 바꾸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 세례받았어. 나 30년 다녔거든. 세례를 신분 바꾼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지? 세례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고 영접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냐면 둘 다 하면 좋지. 사람 앞에서도 공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 영접이 중요하지. 아니 내가 아기를 낳는데
백일잔치 뻑적지근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아기 낳았어요. 이 아이 내 아이예요. 근데 법적으로 그 호적 이걸 안 올렸어. 그럼 뭐냐면 법적인 효력은 얘한테 다 없는 거예요. 그 이 자녀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면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 얘는 여기에 태어난 사람도 아닌 거야.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영접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 영접한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 삼고 살아가는 게, 아, 예분 예수님이 정말 나 안에 들어왔구나.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 그거 체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아이들이 엄마 체험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맨날 두드려 패고, 엄마가 엄마 같은 짓 안 하고, 막, 나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지? 나 주워 왔나 봐. 나 우리 엄마 아들 아닌가 봐. 이러잖아. 내가 예수님 영접하거나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바뀌어서 그 신분에 대한 뭐지, 권세가 있잖아. 혜택이 있잖아.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야 돼. 청와대도 막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 진짜 고마운 거 맞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지금 니고데모가 이러고 앉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할 짓 다 했는데, 나 진짜 구원에 대해서는 헷갈리네.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야. 고민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니 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 당연한 거지.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 천만에.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강도 만날 수도 있어.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 받은 바 구원을 지켜내는 게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거든. 바로 올라가면 강도 안 맞아. 천국 올라가면. 그치?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그랬잖아. 산헤드린 공회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교 안에 의결기관. 자, 이게 어디에서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유래가 됐을까? 정원이 아나? 모세 때. 70. 응, 70. 유래. 그 모세 장인어른이. 응. 장인어른 아니야. 아,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 그 저기 민수기에 보면. 네. 민수기. 장인은, 모세의 장인은 뭘 알려줬냐면, 모세가 있는데 지도자가 한 명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재판할 거리라든지 이런 거리가 있으면 전부 다 모세한테 갖고 오니까 모세가 이렇게 뒷골 당겨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뭘 알려줬냐면, 자,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라. 그래서 아주 짜잘한 일은 10부장이, 10명의 조장이나 마찬가지지. 이 사람이 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100부장으로 가지고 올라오고,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거 1000부장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해결 안 되는 거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였냐면은, 모세에게 주신 답은 70장로였어. 70장로 세워라. 자, 그래서 기명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지, 예를 지금 말하면 임직하는 사람들, 임직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임직식에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랬는데 몇 명이 안 왔냐면은 여기서 두 명이 빠졌어. 그리고 이게 68명이 온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모세가 하는 예언을 같이 다 하는 거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언을 하는데, 한 소년이 바깥에서 보니까, 아니 여기 온 사람도 아닌데 바깥에서 두 명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딱 현장에서 예언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 사역하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못 간 거야. 근데 기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 가도 여기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예언을 하니까 그 걔가 그걸 보고 쪼르르 가서 누구한테 일렀냐면은 여호수아한테 일렀어.
여기 기명된 자 중에 두 명이 안 여기 갔대. 안 갔던 사람이 있는데 안 갔대요. 근데 안 갔는데 여기서 예언을 똑같이 했대요 하고 일렀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있나. 당장 데리고 와라 하면서 누구한테 또 일렀냐고 모세가 모세한테 일렀어. 모세가 뭐라고 그랬게. 나는 여기 있는 이 70명 이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 이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성령 주신 거야. 구약은 대표로 줬지만 지금 신약은 성령을 예수님이 뭐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왜? 성령을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부어줄 거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줄 거니까. 그럼 그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 어떤 사람도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고 나의 신랑이 되어질 수 없어. 나의 지도자가 되어질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모를 때는 모학 선생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그 성령의 인도 받는 법을 배우면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70장로의 유래가 이제 신약에 뭐가 되어지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의 정족수가 몇 명이냐면 70명의 모세 지도자 한 명에서 71명이 되는 거예요. 그 71명이 누구를 때려 죽여? 예수를 때려 죽이는 일을 하잖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래서 거기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그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로 70장로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정말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어떤 게냐면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야. 사람을 살리는 기관이 전부 다 판단해가지고 뭐 사람을 출교시키고 뭐 이렇게 그 뭐지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살리라고 주셨는데 자리를 주니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을 치리하는 기관은 돼버린 그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재판을 해도 이 71명이 전체적으로 만장일치가 돼야지 그 재판이 넘어가는 재판이거든요. 종교 재판이.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피해자, 그 다음에 가해자, 그리고 증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두 번, 세 번 재판에서 넘겨야 돼. 근데 예수님 재판은 어떻게 넘겼지? 밤에 하루에 해갖고 확 넘겨버렸어. 빨리 죽여야 돼.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신분이 굉장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겠지, 그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율법학자다. 성경을 뭐 몇 장 몇 절 하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고향 얘기하라면 성경 박사야.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인격 있고 율법 준수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겉모양하고 모르거든 진짜로. 겉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를 하나 딱 던져놔 보면 그때 막 들고 일어나지. 그때 알지. 그지? 자 믿음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은 다 가지고 있는 뭐냐면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이 뭐지?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 돌을 깎아서 파가지고 그 안에 가족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썩은 냄새 얼마나 나겠어. 근데 앞에 뭐지? 돌문을 딱 막아놨어. 그리고 회칠을 해놨어. 깨끗하게. 속은 썩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속 안에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자야. 이 말이야.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그치?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멋있고 믿음 좋고 경건해 보이지만 한 가지만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메시아 대신. 그리고 내가 그분이 필요한 존재인 거를. 자, 성경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거든. 다양성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그 인수분해 알지? 인수분해. 어려워. 인수분해 머리 아프지? 자, 인수분해 간단해.
사람들이 뭘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응? CXX 이렇게 해서 Z까지 해서 Z의 뒤에 X가 다 붙어.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거 공통되지 않은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Z까지 하고 X를 여기다 하면 되지. 왜냐면 이 X가 공통되는 거니까 그 공통되는 걸 이렇게 놓고 A, B 이렇게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거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이런 다양성이 있고 이게 뭐냐면 통일성이야.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거. 통일성.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지?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왜 주셨냐면 많은 기적들을 써놓으려고 하면 책도 모자라. 이 세상도 모자란다 그랬어.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하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무슨 생명? 영생, 이터널 라이프. 그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행하신 일을 그냥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 얘기 했거든. 그래서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 노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야. 여러 가지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뭐 수필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 다음 편지글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되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에스더만 뽑아내면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학자 성경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전도를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처음 딱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어떤 그 뭐지 의사 선생님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했잖아. 그 전에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성경 박사였어. 진짜 니고데모였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물어봐라. 그럼 난 대답하리라. 그러고 딱 앉아 있었거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메시지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메시지 복음과 종교를 쫙 구분해서 저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고 그리고 내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아이들한테 성경 동화 이야기 너무 열심히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뭐지 애국조회 시간에 매일 아침에 원장 선생님의 성경 동화 이야기해서 해줬단 말이야. 그게 나는 사명인 줄 알고 그걸 가르쳐줬거든. 근데 내가 그 안에 에스더 이야기는 껍데기, 다윗의 이야기는 껍데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 사명, 그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것만 싹 빼놓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많이 해준 만큼 내가 죄가 되더라고. 그리고 내가 3일을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다녔잖아. 여기가 얼마나 짠지 여기 골이 생겨가지고 잘 때도 눈물이 나. 나는 충성된 종인 줄 알았는데 전 정말 죄인이었군요. 내가 알맹이는 쏙 빼고 겉에 껍데기만 예를 들어서 귤 먹어 귤 주면서 껍데기 주고 알맹이는 내가 먹고 나도 못 먹었지. 나도 모르니까 희미하게 알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 그렇게 내가 전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다양성은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지. 경건도 얘기를 하고 있고 봉사도 얘기하고 있고 교훈도 윤리, 인격 이런 걸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이 그리스도만 빼고 요 얘기만 딱 하면 다른 경전이나 다를 바 없어. 착하게 살아라. 이거 다를 바 없다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지? 구제, 봉사 다 들어가잖아. 다른 경전에도 다 있는 거잖아. 뭐 민주화도 들어있어. 그지? 평등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 은사, 능력, 신비 다 들어가 있거든? 근데 다른 경전에나 다를 바 없어. 뭐가 없으면? 통일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통일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 그 다양성 속에 공통적으로 스며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라. 선지자의 일을 하라. 그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양성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 그러면 통일성, 예수만 붙잡으면 되네?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예수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면 되네?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면 되네? 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뭐지? 이것 때문에 그걸 가지는 거.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경건하고,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구제하고,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육적인 구제만 된다니까. 우리가 육적인 구제 해봤잖아, 삼성화재에서. 육적으로 내가 실적, 내 실적을 내가 막 나눠줬더니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치가 직접 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할 줄 몰라. 그리고 그거 끊어주는 순간에 악악되지. 악악되고 응? 복음 안 줬다고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 진짜. 정말 영적인 걸 안 주고 육적인 걸 주잖아. 내가 우상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다 그거 안 주면 원수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버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다양성이, 그 모든 것이 복음 하나가 내가 정말 생명처럼 발견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아 내가 사람을 살리지 못할지언정 복음은 막히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성격이 내가 아닌데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남의 겉옷도 빼앗는 나였는데 속옷까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그런 성품으로 복음 때문에 바뀌어지더란 말이야. 이거 아 복음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생명처럼 발견되어지니까. 그리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게 땅끝용이네. 내가 받고 보니까 나는 내 구원이 필요해서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이걸 땅끝용으로 주셨네. 이 떡덩어리가 너무 많아. 내가 갖고 있다가는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나눠줘야 돼. 빨리. 그래야지 이 떡이 안 썩는 거야.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문자 오는데 이거를 10명인가 20명한테 보내래. 그러면 안 보내면 저주를 받을 거야. 뭐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죠? 그런 문자. 마치 그와 같은 거, 정말로. 복음은 내가 받고, 내용이 아니라, 뭐지, 우리 가족용이 아니라, 이게 천하만민용, 땅끝용이라서, 그런 거를 내가 얼떨결에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엄청난 떡덩어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나눠주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눠주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살아.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또 내가 그 떡을 내가 은혜 나눠줬는데 이 사람이 또 막 은혜 받고 반짝반짝하면 그 사람 은혜로 또 내가 살아. 왜냐면 내가 또 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깜빡할 때 다른 사람의 또 성령 충만. 내가 저 사람 처음에는 사역해줬는데 내가 혜진이 처음에 사역해줬는데 혜진이가 막 성령 충만해서 언니 떡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또 내가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자, 종교인 니고데모,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자, 예수를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다. 예수를 뭘로 아까 지정의라 그랬잖아. 그치? 지로만 알아. 지식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치? 정말 복음을 알면 현장이 보여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그냥 경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대 이 언약이 여기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내 후대로 어떻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세계복음화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영적인 니고데모일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이 나 용이 아니기 때문에 롯과 같이 되어진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때가 오래되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등록하고 오래되면 선생님.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무슨 말이냐면 자꾸 직분을 줘 가르치는 자리에 되어 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왜? 내가 영적으로 요한복음 2장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돼서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성경적인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지 못하면 다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 딱딱한 거 주면 막 화내 그리고 단 거 달래 부드러운 거 달래 나는 은혜만 받고 싶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가르치고 경책하는 말을 받지를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네요. 정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편에 있잖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되거든. 수박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가 맛을 못 보면 수박을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수고를 절대로 못해. 맛을 봐야 아 이게 진짜 정말 더운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으면 시원한데 이거를 낑낑대고 올라가는 수고를 할 수 있어. 십자가의 수고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수박 맛부터 보여주는 복음의 맛부터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부터 맛봐라. 이 맛이 너무나도 좋은 걸 알게 되어지면 내가 누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알게 되어지면 이거를 위한 수고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십자가의 수고를. 근데 맛을 못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야. 수고하기 싫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 자, 이성적인 깨달음만 있고 중생과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은 요한복음 3장 4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을 물어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이란 말은 두 번이잖아.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늙었는데 어떻게 나요? 두 번째 예수 우리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볼펜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물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육하고 영은 달라.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선생인데 이것만은 모르는 거야. 내 구원의 감격 그 체험이 없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은 복음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고 필기시험을 보면 100점인데 뭐 전통이나 율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 필기로 시험 보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사실적으로 이걸 삶으로 딱 끌어가서 적용을 하는 거기에서 막혀버린다는 거야.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대강 알아서 생명같이 아는 게 아니라 악세사지처럼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이 순위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지.
근데 종교적인 열매, 종교적인 기적은 일어나. 종교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무리가 오지. 전도를 해도 숫자가 많은. 그지? 근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한 사람을 세워도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같이 복음을 그렇게 여기고 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숫자적인 열매가 일어난단 말이야. 종교적인 기적.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그게 부흥된 게 아니거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이 갈수록 자꾸 파송해서 사람이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1000명 되고 2000명 됐대. 그게 부흥이래. 그게 타락이야 교회에. 예수님 수천 명 오니까 다 영적인 메시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하다 다 떨고 내고 몇 명 남겼어? 12명 남겼잖아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한 명도 악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12명 남겨 놨는데 우리가 뭐라고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100명도 아니 여기 지금 뭐 10명도 너무 힘들던데. 10명이 포럼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앉아갖고 같이 포럼을 하는데 삶을 나눠야 되잖아. 내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누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 들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100명 주세요, 200명 주세요 라는 얘기를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중생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현장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고 나도 살릴 수도 없고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종교인, 종교개혁. 정말로 종교개혁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이 종교개혁이야. 성전 정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셨군요. 이거 하나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 딱 발견하고 나면 진짜로 날아갈 것 같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좋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있어야. 제가 냉장고 간증했던가요? 냉장고 간증은 아니고 그거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필요라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 복음이 정말 생명처럼 발견되고 나니까 진짜 나를 왜 구원하셨지? 나를 구원한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난 처음에 그냥 내가 훈련되지도 않고 막 전도만 하고 다녔거든. 근데 전도가 너무나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살리려고 하는 내가 복음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증인으로서 정말 체험가로서 그 메시지를 정말 전해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데가 그렇게 훈련되는 데가 어디 없을까 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5년 4개월 동안 내가 훈련을 받고 이렇게 받는 중에 내가 이제 내 원래 직업은 유치원 원장이었는데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야. 그러면 일요일 날은 예배가 있잖아. 하루 종일.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 드리는 대로.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잖아.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구미하고 이제 서울을 함께 저기를 했기 때문에 구미에는 금요철야 예배가 있고 거기에 있는데 여기 서울에는 또 금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철야 예배가 언제였냐면 목요일 날이었어요. 예배. 그랬는데 구미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교회가 천명인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딱 네 분이야. 여자 전도사님 두 분, 남자 전도사님 두 분. 지금 뭐 교회 한 500명만 돼도 막 부교역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됐는데 밑에 있는 그 구역장이나 모든 평신도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역자야.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자기 양떼를 자기가 알아서 양육을 하고 평상시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어떻게 할 저기가 없어. 그냥 혼자 알아서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석구석 막 신경을 쓰지 않아도. 왜냐면 평신도를 목회자 수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교회인데 그렇게 세워진 그분들이 서울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서울 수도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헌신을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모였는데 우리도 막 20, 30년 교회 다니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뭐 진짜 뭐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사역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제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올라와. 그리고 토요일날 올라와서 잠을 자고 아 금요일날 올라오는구나. 자기 일 다 하고 평상시에 자기 일을 다 하고 금요일날 밤에 올라와. 와서 토요일날 뭘 하냐면 토요일날 그 뭐지? 중고등부. 이 아이들을 사역을 하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이 그 아이들에게 자기 삶 속에서 그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된 그것을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 달라. 똑같은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현장도 내가 아 중고등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어떡하지? 내가 선생님은 아니고 내가 이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도 나는 훈련의 날이야. 그리고 주일날도 새가족반, 제자반, 그 다음에 뭐 무슨 반 이렇게 해갖고 차례대로 그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차례대로 다 이 그 반이 있는데 훈련하는 양육반이 있는데 그 반에 다 강사들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니야. 평신도 사역자들이야. 자기 삶 속에 간증이 있고 자기 삶 속에 그냥 옛날 간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일어나는 그 간증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믹스를 해갖고 메시지를 하는데 살아있는 이야기지. 그걸로 이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참석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 날은 저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 순회전도. 화요 도란노 사역자 훈련.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사역자 훈련이고 전도 훈련인데, 목사님 10시에 시작해. 아침 10시에 오면은 그리스도를 쫙 풀어서 세밀하게 풀어서 풍성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모님이 또 한 두세 시간 기도를 하시고 기도회를 이끄시고 그럼 우리 또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데 말씀 하나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3, 4, 5 자기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그 뭐지 놀이터에 가면은 어린아이들도 만나고 할머니들도 만나고 띵똥 전도하면은 뭐 또 그 안에도 사람도 만나고.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띵똥하면 사람 안 나오면 너무 기뻐.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띵똥에서 이제 사람 나오면 깜짝 놀랐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담력을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린아이한테는 할머니한테는 어떤 문제를 당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했다고요. 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와. 다시 교회로 오면 이제 갔다 온 현장을 조별로 많은 사람이 다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조별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가도 뭐 실적이 없는 때도 있잖아요. 뭐 만나지지도 않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그냥 저한테 뭐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영접도 하고 우리 뭐 자녀도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에 와서 이제 포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사모님이
그 포럼을 이끄시면서 그때는 이 말씀의 칼을 들이대야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그 들이대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막 그 칼이 들갈아지는 걸로 슥 문대고 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코치를 해주는 그런 저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이야. 그럼 저녁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 순회전도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몰라.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구미도 가고 경주도 가고 서울도 오고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그 뭐지 교회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있으면 영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제 올리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 훈련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 월요일 날 시간 빼야 돼. 화요일 날 시간 온전히 빼야 돼. 내가 좀 시간이 있는 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겠죠. 자, 이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냥.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문이 열리네.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하면 뭐 해줘야 돼? 아, 이제 뭐 알아서 다른 교회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해줘야 되잖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선택하는 눈도 열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수요일날 몇 시, 뭐 몇 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다 시간이 없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남편은 부도가 났어. 그리고 나한테 월급도 안 갖다 줘. 그리고 정말로 차비가 될 정도로 뭐 5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순회전도 두란도 사역자 훈련이 이제 끝나고 현장을 간다 그랬잖아. 근데 그 현장이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인데 내가 이 훈련을 위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 교회가 분당인데 수지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역자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 너무 멀어서 강북 지역으로 못 가는 사람들 다 같이 한 15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이 지역으로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 현장을 도는 거예요. 현장을 돌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차를 타고 여기 가갖고 사모님하고 이제 이런 포럼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그때 뭐가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냐면은 자, 여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에어컨. 사람들이 많이 와, 우리 집에 기도하러 와서 우리 지역을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주는 거야. 해주고 연결이 되어지면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그 사람과 직접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에어컨을 프리온가스일 거야 아마. 근데 그 가스를 넣으려면 몇만 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딱 차비밖에 없어. 여기에다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어컨 고장 났으니까 선풍기 쓰자. 선풍기 있으니까 얘를 안 고쳤어요 내가. 그리고 선풍기를 트는데 선풍기도 고장이 나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창문을 내니까 우리 집이 좀 맞바람이 좀 시원한 집인데 그래 얼굴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것도 선풍기도 또 새로 살라고 하면 또 돈이 들잖아. 근데 이 선풍기가 고장이 난 다음에 고장 난 게 뭐냐면 세탁기가 고장 난 거예요. 세탁기도 고치려면 돈이 들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아, 뭐 이불 빨래 같은 경우는 사실 옆에 빌려도 되잖아. 바로 앞집에 우리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런데 한번 돌려요 이렇게 하던데 아니면은 그 뭐지? 욕조. 욕조에다가 꼭꼭 넣고 빨고 해서 내가 하면 되잖아. 그리고 손으로 빨면 되잖아. 그래서 필요 없어서 굳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걸 고칠 수 없으니까 얘를 안 고쳤다고요. 근데 네 번째 고장나는 게 뭐냐면 제네랄 일렉트리닉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냉장고. 우리 정원이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얼음이 얼려지는 그 냉장고가 마지막에 고장이 딱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는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고쳐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불렀어요. 돈은 없지만 일단은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냉장고에 심장이 뭐냐면 컴프레셔거든요. 근데 그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갈아야 된대. 컴프레셔를 갈면 얼마 드냐 그러니까 35만원인가 하여튼 30만원 넘게 들어서 내가 놀래버렸지. 왜냐면 2-3만원도 없어서 안 고쳤는데 30몇만원이니까 기가 찬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이 냉장고가 얼마나 시급해. 그러니까는 전기를 꽂았다가 이렇게 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자, 냉장고가 고장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줘도 나는 지금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우리 정원이 중학교 그 수지에 무슨 중학교지? 요 상현 중학교인가? 그 중학교에 보금전화로 갔다가 어떤 아이가 하나가 영접을 했어.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 혼자 이렇게 되게 왜소한 외모를 가졌는데 바깥에 가길래 아 쟨가 보다 하고 이제 걔를 쫓아갔지. 그때 무슨 봉사를 하러 갔어. 엄마들이 상담해 주라고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뭐 그 시간에 해주라고 해서 갔는데 걔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빙글 돌더라고. 그래서 밥 안 싸왔니? 하고 했나? 그때 밥을 싸왔나 그랬을까 아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걔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얘가 영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이 되어졌는데 갑자기 그때 또 이렇게 그 뭐지? 학교를 그 상담 그 봉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는 선생님 아니고 저도 똑같은 학부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섭이 엄마였던 거야. 이 진섭이 엄마는 자기 남편이 감옥 가고 그리고 자기는 24시간 일을 하는 그 갈비집 그 뭐 그 그런 데 있잖아. 그 뭐 갈비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꾸꾸 하는데 24시간 일을 해서 얘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큰아버지 집이 그 수지라서 그 수지 집에다가 맡겨놨는데 큰아버지 애가 깡패인 거야. 그리고 얘한테 돈을 주면 계속 돈을 뜯어가는 거야. 그리고 얘를 자꾸 두드려 패고 얘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방학 때 그 저기 어디지 막 찜질방에 큰 찜질방에 숨어서 돈도 안 내고 숨어서 돌아다니고 그냥 말썽을 막 피우고 막 이랬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제 뭐 그 도저히 자기도 못 키우고 자기 남편도 이래서 자기가 이제 할머니 집에 시골의 할머니 집에 거기서 공부하라고 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 얘가 생명을 얻고 이 말씀으로 자라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또 이렇게 관계를 끊어놓는 거라 얘가 이사가게 하는구나 얘가 너무 중요한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집에 정원이 아빠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집도 넓고 이렇게 하니까 정원이랑 같이 지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도 있고 하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고 이제 전학 하지 말고 여기서 있자고 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집에 그 갈비살을 애도 먹고 우리 정원이도 먹고 하라고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냉동된 거를. 근데 그게 다 녹아버려. 김치 다 녹아버려. 넣을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냉장고 고장나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오냐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와서 밥을 먹는데 김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김치도 다 녹아버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냉장고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30몇만 원이라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자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나한테 이런 거 고장나게 하시면 돼요. 돈 줘야죠.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든지 이게 귀중한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하든지 근데 내가 주인을 싹 바꿔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신 문제야.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돈을 빌려서 땡겨서 쓰는 거 그거 아니야. 아주 작은 돈이라도 내가 엄마한테도 엄마 우리 집에 냉장고 고장났어 전화하면 돈을 빌릴 수 있지. 근데 그런 거 일절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니까 앞으로 세워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덜 필요한 것부터 가장 필요한 것까지 순서로 고장이 났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정원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원아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고장났네. 냉장고까지 고장났네. 그랬더니, 엄마는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이제. 막 돈 벌러 가라고. 훈련받지 말고 돈 벌러 가라고 막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 여름에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건데, 필요하지 않은 거 내가 고치지 않았는데, 점점 필요한 것으로 가는데, 이게 진짜 너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근데 이거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냐? 있는 것 같지 않냐? 정말 한번 메시지 한번 발견해봐봐. 분명히 이 나의 필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대. 발견 한번 해봐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발견은 무슨 발견이냐고 하면서, 이런 믿음 없는 걸 하면서, 엄마도 한번 묵상해볼 테니까, 묵상 한번 해보자. 이러고는 이제 그 아침에 내가 쓰레기 봉투를, 그 음식물 쓰레기,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주는 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했더라고. 근데 그 내려가는 김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에 정훈아 쓰레기 좀 버려 이렇게 내리면서 나가면서 버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냉장고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됐어! 그러고 이제 나갔어. 그래서 아유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 말도 안 듣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그걸 갖다 버려야 되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내려갔네. 내려가서 이제 쓰레기 버리는데 가보니까 무슨 차가 와 있냐면은 그 저기 뭐지? 이삿짐 센터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짐이 다 실렸어. 우리 옆에 라인에 누가 이사를 갔는데 짐이 다 실렸고 그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들을 막 정리를 안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그러고는 이 차는 갔어. 치우지도 않고 가더라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다 치우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우 저 사람들 이거 치우지도 않고 그러고 갔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막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이제 이걸 치우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치우는데 그 쇼핑백, 종이 쇼핑백에, 큰 종이 쇼핑백에 인형이 이렇게 물뚝 나와 있어요. 그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인형은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버리는데 이걸 딱 드는데 묵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보니까 이걸 버리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그 돼지 저금통에 500원짜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만한 돼지 저금통에 500원짜리가 엄청 많은 거야. 이거는 돌려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 걸 텐데 모르고 이제 놔두고 간 거야. 버리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놔두고 간 거지. 나중에 알겠지. 근데 그거 가지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들고 올라갔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두란노 사역자 훈련이 있는 날에 아침에 이제 내가 빨리 하고 훈련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거 아니야. 근데 김치도 썼고 다 썼고 뭐 먹을 거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이 생겼어. 근데 이제 그 돈이 생기기 전에 아침에 아 정원이를 보내놓고 나서 이거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이 냉장고가 나한테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가 고치지 않았는데 이 냉장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엄청나게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음 먹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거.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필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하다 이거 알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훈련된 제자, 증인된 제자 이 사람이 필요한데 아, 이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그 냉장고같이 시원케 해줄 그 하나님의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거는 안 고쳐도 이 냉장고는 고치려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고쳐서라도 쓰려고 하겠구나. 만약에 이게 고쳐진다면 우리가 냉장고 안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주고 싶으실까. 근데 내가 고장나서 줄 수가 없구나. 뜨뜨미지구려 하고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변질되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이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냉수 한 그릇처럼 시원케 해줄 사람이 없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게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필요가 될게요. 이거 깨달았고 이제 너무 기뻐갖고 내려갔는데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걸 들고 왔어. 그래서 아 일단은 이 사람들 오면 먹을 수 있는 물하고 그 다음에 그
짜장면하고 이런 거 좀 사갖고 와야 되겠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사갖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게로 가가지고 그걸 사고 그리고 나서는 그 뭐지? 물을 우리 집에 놓을 수가 없잖아. 뜨뜨미지근이 하잖아.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박스에다가 이거 좀 올 때까지 좀 점심 때까지 놓을 테니까 나중에 갖고 갈 테니까 이거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해놓고는 이제 교회를 갔다가 사람들 끌고 이제 와가지고 그때 그 사역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정원이가 왔지. 정원이가 와서 정원아 엄마가 발견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니? 그랬더니 물어보긴 뭘 물어보냐. 그래서 아니야 여기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얼마나 주시고 싶은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안 주시고 싶겠냐.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바디랭귀지 하시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뭔데 하면서 이러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봐. 필요 없는 것부터 고장났어. 엄마가 에어컨 고장났을 때 얘 안 고칠라 그랬어.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암덩어리 걸려도 안 고쳐줘. 왜? 필요 없으니까. 근데 내가 다른 거는 안 고쳐도 이거는 고쳐서라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정말 내가 잘못됐다 고쳐서라도 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고쳐졌을 경우에는 그 냉장고 안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때려넣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돈을 주실 게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고장이 났는데 이 하나님의 필요라는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냉장고를 고장내게 하셨다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원이한테 정원아 전기 꽂아 이랬어. 그랬더니 정원이가 엄마 미쳤어? 그러더라고. 엄마 이제 돌았구나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인천 앞바다의 물도 지금 가를 수 있어. 그런데 가를 이유가 없어서 안 가르는 거야. 우리한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 고칠 이유가 없겠지. 근데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이거였던 거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 그거였다면 하나님은 이거 고칠 수 있어. 정원아 전기 꽂아라. 그랬더니 안 꽂아. 그래서 이런 믿음 없는 거 하고 내가 꽂았어요. 꽂고 나서 이제 각자 방에 가서 잠을 잤잖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궁금한 게 냉장고예요. 근데 나도 냉장고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딱 갔는데 이제 문부터 이제 연 거지. 문을 이렇게 딱 냉장고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왼쪽이 이제 냉동이잖아요. 냉동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성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켜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놀라갖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그 왜 그 제네럴 일렉트릭이 반달 모양 얼음 이렇게 얼려갖고 또록또록 나오는 거 자동으로 얼려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저기 정수기 연결돼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또록또록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정원이한테 달려가 정원이를 막 깨우는 거지. 정원아 하나님이 냉장고를 고치셨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이제 막 그러니까 지가 이제 뿌시시하게 일어나갖고 와갖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 성애가 훅 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얼음이 있는 거야. 문 딱 닫고 지가 눌러보더라고. 컵을 갖고 눌러보더라고. 얼음이 뚜루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 눈이 딱 바뀌는 거야. 엄마 말이 맞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냉장고를 고장냈듯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돈으로 절대로 냉장고 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제자를 세우면 하나님 냉장고도 종류가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무슨 뭐 아이스크림 냉장고 여러 개 종류가 있듯이 우리가 혼자 제자를 못 세우는데 내가 정말 바울처럼 바울을 사역했던 아나니아 팀처럼 제자의 조직을 우리 수술팀이 있잖아요. 혼자서 못 살리잖아. 그렇듯이 그런 제자의 팀을 내가 세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냉장고들을 나에게 필요한 냉장고들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이렇게 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물 떠와라 갖다 줘라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이장을 정말 하나하나씩 체험해 보니까 나에게는 뭐가 재산이냐면
내가 사역할 때 성경은 이렇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 일들을 우리 얘기를 해주니까 맞네. 이게 나의 보물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누린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이 보물인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낸 거. 너희들도 이 공식으로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 와.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사역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돈을 안 주셨더라고.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훈련받는 거다. 난 지금 군인이다. 군인이 훈련받으러 들어가면 최소한의 돈은 나오잖아.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응답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응답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증거들이다. 이런 증거들로 내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을 또 사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자기 문제에 또 대입을 해볼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요한복음 2장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 내가 니고데모 신자가 되어지느냐.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래도 뭐가 되어졌냐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죠. 왜냐하면 숨어서라도 찾아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예수를 출교시키려고 할 때 너희들은 사람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어줬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뭐죠?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그 모량과 뭐 유향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수님 몸에 발라주는 그런 저기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앞에 늘 별명이 붙어. 뭐라고 붙냐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 별명이 붙거든요. 만약에 그 체면을 벗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서 쫓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공생애 동안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놓친 거야. 뒤늦게 제자가 됐지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쓴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내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서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의 사도행전적 체험을 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체험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기도할까? 제가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과 하나님 아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온 이유와 하나님 모든 까닭이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달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성희 집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자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조직을 하나님 아버지 훈련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날마다 하나님 냉장고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늘 체험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있는 신앙 체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좋은 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해주신 하나님 우리 박상인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정말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